and the longest winning streak in MMA history. As a child, he was fighting with Bear very often. Oh. 안녕하세요, 빡쌤입니다. 최근 심건우가 유튜브 방송에서 UFC 챔피언 하비브의 레슬링 기술들을 보고 매우 충격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평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하비브이 UFC에서 레슬링 기술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상대 선수들이 레슬링 기술이 딸리기 때문이다. 레슬링 경기와 달리 UFC는 자세를 곳곳이 세우기 때문에 상대 선수들이 스위치를 하거나 역공 자세를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비브의 레슬링이 UFC에서 통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선수는 상대의 공격에 대비해 두수, 삼수를 예측해야 한다. 하비브에 대한 심건우의 평가는 단호하고 예리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비브이 UFC 챔피언이 된 건 레슬링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를 상대한 선수들의 레슬링 실력이 허접했기 때문이란 거죠. 이러한 평가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당황했지만 심건우의 평가이기에 100%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심건우를 예능에서만 봤던 어린 세대들은 도대체 저 땅딸이 아재가 뭐하던 사람이길래 UFC 챔피언의 레슬링 실력을 마구 씹어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전직 레슬러입니다. 그의 커리어가 궁금하다면 제 영상 중에 심건우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본다면 레슬링에 대해서 심건우의 평가를 도대체 왜 바이블처럼 맹신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폭탄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송의 진행자는 하비브이 아무리 MMA에서 레슬링 실력이 뛰어나다 해도 레슬링 룰로 레슬러와 격돌하면 승산이 없다는 뜻인가? 라고 묻자 심건우는 또다시 단호하게 안 돼! 레슬링 선수한테는 안 돼! 라고 대답했고 저 실력 가지고는 국가대표도 안 돼! 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Look at him. 개인적으로 까도 너무 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심건우의 기준에선 하비브는 레슬러 축에도 못 끼는 선수였던 거죠. 그러자 진행자는 상비군 정도는 어떻게? 라고 질문했습니다. 심건우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입을 열었죠. 상비군도 좀 애매모호하다. 솔직히 상비군도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레슬링을 아예 모르니까 저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레슬링을 할 줄 안다, 그럼 저렇게 안 돼. 사실 하비브이 UFC 무대에서 강자들을 모두 꺾고 무패의 챔피언이 된 건 레슬링 덕분이었죠. 순식간에 상대에게 태클을 걸어 테이크다운 시킨 후 파운딩을 한다던가 조르기로 들어가 경기를 끝내는 게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비브에게 레슬링은 자신을 무패의 챔피언으로 만들어준 궁극기였는데 레슬링 신 심건우의 눈에는 그저 UFC 헤비급 챔피언 다니엘 코미어도 과거 하비브의 레슬링 실력을 깎아내리며 도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비브의 레슬링 실력에 대한 논쟁은 끊이질 않았는데 레슬링 신 심건우의 평가가 이러한 논란을 어느 정도 종결시켜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시고 그럼 아디오스!